필드에서 샷 하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 엄청 뿌듯해요. 오늘 제일 잘 맞은 공이 기가 막히면 아, 나 골프 잘 치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연 오자공이 내 실력일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골프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이려면 칠 때마다 같은 곳으로 가야 하죠. 타이거 우즈 코치로 알려진 부치하머는 골프 스윙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일관되게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가치관으로 타이거 우즈 같은 전설적인 골퍼를 만든 거죠. 타이거 우즈야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가 일관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윙을 단순하게 하는 것, 더 자세히는 원플레인 스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아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모든 내용을 알 것 같나요? 그럼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봐보면 아닐걸요? 영상 기대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클럽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래야 몸이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고 단순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걸 스윙 플레인을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스윙 플레인이 무엇일까요?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동안 클럽이 움직이는 상상의 평면을 말합니다. 통상 원플레인과 투플레인 스윙이 있다고 표현해요. 간략히만 알려드리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플레인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 나뉘어요. 매트 울프, 짐 퓨릭, 세리오 가르시아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은 세워서 백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평평하게 만들죠. 이 상태로 다운스윙을 해요. 이게 투플레인이에요. 반면 콜린 모리카와나 존람 같은 선수들은 원플레인 스윙을 해요. 스윙을 단순화한 거죠. 백스윙을 올린 각도 그대로 다운스윙을 합니다. 이게 원플레인 스윙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어떻게 해야 단순한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원플레인 스윙을 해야 합니다. 스윙할 때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스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면 세 가지 주요 요소, 정타, 스윙 패스, 페이스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일관된 원플레인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리드암입니다. 리드암이 스윙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리드암은 타겟 쪽에 있는 팔이에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팔이죠. 왼팔은 골프 스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윙 간격과 아크는 물론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 컨트롤과 안정성을 컨트롤하죠. 만약 왼팔이 구부러지면 파워가 낮아져요. 또 임팩트 타이밍이 맞지 않고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못해서 훅 또는 슬라이스가 생기죠. 그럼 이 왼팔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왼손으로만 스윙하는 거예요. 이 연습은 많은 프로들이 골프에서 가장 좋은 연습 중 하나로 꼽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왼팔로만 스윙하면 몸 전체를 회전해야만 샷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몸의 위치나 회전과 같은 기본기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가 한손 스윙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왼손으로만 스윙해보라 하면 손이 덜덜덜 떨리며 클럽을 드는 것도 힘들어할 거예요. 게다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님이 더 약하죠.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드릴이 핀처 드릴입니다. 핀처는 검지와 엄지로 집게처럼 꼬집는 걸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립의 로고가 있는 부분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잡으면 돼요.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야 할까요? 아니요. 오른손으로는 아주 가볍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고 스윙하면 왼손으로만 스윙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클럽은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바로 오른손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왼손을 내리냐 올리냐로 샤프트 각도를 컨트롤하죠. 양쪽 손 사이의 힘 조합으로 샤프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집게 손가락만 잡아도 왼손으로 스윙을 일정하게 가져가기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만 클럽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그립을 잡습니다. 그렇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며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 양손으로 잡고 스윙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정한 스윙 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플레인을 일정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스윙 아크를 일정하게 만들어야겠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골프에서 아크는 정말 중요해요. 아크의 간격에 따라 공의 방향과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아무리 초등학생이 힘이 세다 해도 다 큰 어른보다 비거리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크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윙 중 아크를 크고 일정하게 가져가야 해요.
아니 스윙 아크를 일정하게만 만들면 되지 왜 크게 가져가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윙 아크가 넓어지면 파워가 좋아지는 것 말고도 수많은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손이나 손목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듬과 타이밍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스트리커는 넓은 스윙 아크를 만들면서 불필요한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죠. 그래서 일관적인 스윙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스틴 로즈를 보면 스윙 아크를 엄청 넓게 가져가죠. 그래서 타이밍과 리듬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치면 공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서 치게 됩니다. 넓은 스윙 아크가 이런 타이밍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샷의 퀄리티를 높이죠. 이것뿐이겠어요. 사이언스 앤 골프2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골프 스윙 단 한 가지를 바꿔서 즉각적으로 게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오른팔 백스윙 아크를 넓히라고 말하기 전과 후의 샷을 테스트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평균 비거리는 6.16야드가 높아졌고 정확도가 0.76야드나 좋아졌어요.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17명의 골퍼가 단 1시간의 훈련을 3번 받은 후에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조금만 연습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더 열심히 연습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참고로 오른팔은 백스윙의 폭을, 왼팔은 다운스윙의 폭을 컨트롤합니다. 자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수건 드릴입니다. 수건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수건의 양 끝을 손으로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수건의 끝부분과 클럽을 같이 잡고 왼손은 명치에서 3에서 5cm 위에 두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세요. 수건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오른손이 둥그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 쭉 펴진 채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면 스윙 아크를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크도 키울 수 있죠. 수건 드릴 하기 전에는 손을 안으로 굽혀서 아크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 오른팔을 크게 회전하기 때문에 스윙 아크가 넓어지죠. 수건을 잡고 스윙 연습을 10번 정도 한 다음 실제로 공을 쳐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클럽을 잡지 않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몸이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하면 됩니다. 또 수건 드릴은 이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스윙을 해야 해요. 그 다음 수건 드릴을 하며 달라진 느낌을 느끼는 게 또 중요하죠. 결국 골프는 본인이 느끼며 스윙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라운드 중에 기다리는 시간 많죠? 이럴 때 수건 한 장을 가지고 이 감각을 연습한 다음 스윙하면 바로 5타 줄어들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비법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스윙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아크를 크게 하는 거죠. 스윙 아크를 크게만 해도 손이나 손목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리듬감을 높여줘서 거리와 일관성 모두 좋아지게 해요. 연습 방법은 뭐였죠? 네, 스윙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핀처 드릴, 스윙 아크를 키우는 방법은 수건 드릴이었어요. 이 두 가지 연습 다음 주 한 주 동안 하면 여러분 분명 비거리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영상만 시청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이 똑같이 백돌이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습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님들 필드에서 골프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린 방법들로만 연습하면 분명 전보다는 훨씬 실력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저도 성장해서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